하여튼 오늘도 힘을 내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디자인을 통한 인문학적인 고찰, 굽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입니다. 별. 자, 가나에 별이 있죠. 별이 있는 국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전분보단 또 영상이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레나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가니비 사우가 있고, 별들의 전쟁입니다. 남수단 공화국. 화면이 좋아졌죠? 뉴질랜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기도 하고, 각도나 이런 거, 그죠? 별들의 전쟁입니다. 동티모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라고 있죠? 뭐, 르완다는 이거 뭐 해하고 같고. 자, 리비아 있죠? 마셜 제도도 별로 봐주겠습니다. 모리타니 있죠? 모로코도 있죠? 별도 많습니다.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말레이시아는 이거 태양이죠? 볼 때는. 자, 모잠비크 있죠? 별. 별하고 뭐 복잡하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놓치겠어요. 워낙 작아가지고. 미국 별 50개 줍니까? 저게? 50개인지 한번 더 헤아려 볼 필요도 있겠네요. 50개 주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미국이 50개가 모여서. 자, 옆으로 옮겨갈 텐데. 어이구, 어이구. 보자. 베네수엘라 별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입니다. 베트남 많죠? 베트남 하나 있고, 베네수엘라 여덟 개입니다. 개수까지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여긴 별이 없습니까? 없네요. 북한이 또별 하나 또 달았네요. 이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도. 조선, 뭐, 인민, 뭐, 다 들어가는데, 부르키나파소라고 있죠?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룬디 있죠? 별 세, 이거는, 육각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아 있죠? 세인트 키즈 네비아 있죠? 이름 들어봤습니까?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가도 이름이 좋아야지. 코리아 이름처럼 이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씁니다, 사람들이. CORA, C자로 시작된다는데. 언제부턴가 K가 발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지, K로 썼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J 다음에 K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팬이 앞서가도록 K로 바꿨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C였는데,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됐는데, 세네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상투에, 프렌시페 두 개입니다. 이야, 정말 별 많네요. 소말리아, 솔로몬 아일랜드. 별도 합니다. 수리남, 시리아, 별들이 있는 나라가 뭐 점성술이 발달했나요? 이것도 별 아니겠습니까? 베니아. 자, 여기도 보자. 싱가포르 별입니다.
앙골라, 알제리. 요거 별로 봐야 되죠? 아제르바이잔. 요거 뭐 태양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에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이렇게 발음도 하죠. 요르단 또 하나 있네요. 이거 몇 각형입니까, 이거? 일곱 개네요. 일곱 각의 뿌리, 저 별이네요. 일곱 뿔의 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온두라스 다섯 개. 보통 오각뿔인데 그죠? 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일곱 뿔인데 큰게 하나. 그 다음에 중간 게네 개, 작은 별 하나, 그죠? 오각뿔이고, 그죠? 다른 거는 칠각뿔입니다. 오, 칠로 되네요. 오만 예멘, 우간다. 이거 뭐 국기 연구만 해도 이거 며칠 가겠습니다. 이거 별이죠? 이거 별 아닙니까? 오각뿔 맞네요.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다윗의 별. 요즘 별 중에 좀 특이하죠. 별도 일반 별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들 일곱 뿔인데 삼각형이 두개 이렇게 어긋맞게 있습니다. 아주 저런 국기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벌써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을 일곱 개 저 뿔이 있는. 자, 일본은 뭐 저게 국기입니까 저게? 아유, 저 디자인적으로도 안 맞고 아주 일본 사람들의 후지산의 열정 뭐 이럴까요? 그런 걸또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태양신, 그 유일신, 그런 것도 많이. 자, 지프티, 바이브, 짐바브웨, 이름도 또 거시기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중국이 몇 개입니까? 다섯 개네요. 오성기라 그러죠. 오성기. 이제 생각이 나네요. 오성기입니다. 큰별 하나. 전부 정직하게 다섯 개 뿌리죠. 되게 오각뿔로 많이 나타나는데, 별이 뭐 오각형이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칠레, 카메룬. 콩고 민주공화국. 코모로.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쿠바 있죠. 요거 별 아닙니까 요거? 별로 볼까요? 타지키스탄. 보는 건또제 마음입니다. 튀니지, 투발로. 아이고, 이거 뭐 아홉 개. 영국령이네요, 그죠? 영국 유니언 잭스라 그러나요? 국기 이름도 있습니다. 투르크, 메니스탄. 달과 별들이 많네요, 또. 토고, 터키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파나마, 파키스탄, 파부아 뉴기아, 유기니. 자, 마지막으로 필리핀도 있고. 이것도 피지도 이게 영국령이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유니안 잭스 국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점령해서 만들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쳤습니다. 보십시오. 국기의 문양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여기 연구해 보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라고 있네요. 수도 사라예보면 있죠. 되게 별입니다. 그죠? 별들이 많네요. 자, 색깔은 어떤 것이 주종을 이룹니까? 녹색이 많고 빨간색이 많네요. 디자미안에서는 이 빨간색이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띕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저 빨간색이 있죠, 확실히.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일본도 있어요. 태양을 숭배합니까? 이게 뭐 있죠? 그죠? 빨간색이 주종을 이루는데 디자인에서 색감에 있어서 빨간색은 눈에 띈다는 건데 요런 거는 이제 보색 처리가 됐네요. 보색 처리가 방글라데시 보색 처리가 됐는데 요즘에는 뭐 간판도 빨간 색깔을 안 넣는다 그래요. 그 전에 뭐 SK나 LG나 다 빨간색인데 왜냐면은 자동차 운전자가 잘못하면 그 신호등 같은 거 하고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못 쓰게 규정이 돼가지고 요즘엔 부드러운 색깔 많이 씁니다. 빨간색을 잘안 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녹색, 뭐 그다음에 노란색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검은색도 가끔 띄는데 그죠? 독일이나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냥 벨기에 그죠? 삼색선을 했고 특이합니다. 리비아도 검은색으로 쫙 했고 그죠? 자, 오늘 국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고찰을 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연구해도 보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 논문이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별을" 마지막으로 한번 비추어 가지고 끝내겠습니다.